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곡성의 대표적 피서지인 청계동 계곡이 피서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문기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곡성의 대표적 피서지인 청계동 계곡이 살아남으로써 피서객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곡성에 있는 청계동 계곡이 군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돌아와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자연 휴식 연재를 마친 청계동 계곡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지난 5일부터 재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청계동 계곡은 그동안 도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치사와 야영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계곡의 수질과 생태 환경이 몸살 앓아 생태계 회복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2년간의 자연 휴식 연재를 실시 후 이번에 자연 휴식제를 끝낸 청계동 계곡을 곡성 도림사 계곡과 함께 곡성의 대표적인 피서지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곡성 읍과 인면 사이에 위치한 청계동 계곡은 동학산이 큰 용처럼 달려오다가 광주리를 만나 멈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동학산 북쪽 골짜기에서 흐른 물들이 청계동 계곡으로 흐르면서 풍부한 수량과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좋은 풍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에 그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계동 계곡은 여름철에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전라남도 제1호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곡성군 청계동 계곡입니다. 그동안 자연휴식 연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계동 계곡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동 계곡은 임진왜란 때 청계 양대박 장군의 의병활동 본거지라는 역사적 의미도 간직하고 있는 장소라고도 합니다. 한편 곡성군은 인적이 끊긴 2년 동안 청계동의 생태가 목표한 대로 회복함에 따라 계곡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면서 청계동 계곡의 생태 보존을 위해 올 여름 피서객들이 행락 질서를 잘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계동 계곡에서 CNB 시민기자 윤문기였습니다.